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민 온 그 후예들로서 이탈리아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Argentina, Córdoba 주의 Complejo Gilgal 섬기고 있는 최창원 집사입니다. 최영미 집사입니다. 이미 저는 1965년도에 나이 9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저는 1976년도에 가족과 함께 17살에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빈곤해지고 점점점 후진국으로 더 내려가고 홈리스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았던 나라가 사람들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자연이 푸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큰 것을 주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은 차 운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인데 이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암카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들이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저희들이 그들한테 차를 제공하고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에 지금부터 17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은 교회에 가자마자 스페니쉬를 잘한다고 하면서 과테말라 선교를 간다거나 페루 선교를 가면 저희 남편이 팀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센터에 대한 꿈을 실어주는 동기가 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르헨티나에 생각지도 않은 좋은 곳, 코르도바라는 곳에 선교센터를 구입할 수 있게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어떤 스페인 이민자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리조트를 만들면 내 자손도 풍성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잘 지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죽자 그곳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분은 어떤지 자식들에 녹여주려 했지만 결과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선교지를 잘 운영하고 거기에서 또 만나는 현지인들이랑 그리고 한인 교포들이랑 길갈에 이사를 또 모집을 해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지금 오늘에서 길갈에서 너무 성공적이고 사람들이 다들 한번 거기서 방문하기를 원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사람들을 붙여줬고 하나님이 다 이어져 갔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선교센터가 된 것을 그때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지인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안 믿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갈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믿고 그때서부터 순종의 길을 배웠고 행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길갈은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나가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제 학교를 세울 지금 꿈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힘들었던 분들을 쉬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안식처로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들으신 분들이 이 길갈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